몽골군은 양양의 거대한 방벽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송나라 잔존 세력을 중국 남부 전역에 걸쳐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279년에 벌어진 애산 전투에서 몽골군은 송나라의 마지막 병력을 괴멸시켰습니다. 이후 쿠빌라이 칸은 중국의 천자가 되어 원나라를 건립했습니다. 상도에 있는 황궁에는 학자, 상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몽골은 이들을 정중하게 대하며 종교적 관용을 보여주었지만 잔혹함과 폭력성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몽골 제국이 가진 모순적인 면을 나타내줍니다. 칭기즈칸이 처음으로 몽골 부족을 통합한 이후 몽골은 기술과 무역 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 동양과 서양은 서로 연결되게 이릅니다. 전성기 몽골 제국의 인구수는 1억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었죠. 몽골 제국은 200년이 채 되지 않아 붕괴하여 여러 국가로 분열되고 말았지만 그 전설적인 업적은 오늘날에도 전해집니다. 칭기즈칸은 전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영원한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들판이 있는 몽골의 드넓은 초원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립했던 바로 그곳으로 말이죠.